1939년 안성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해서 쭉 발전해 1999년 한경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 개교한 한국복지대학교랑 2023년에 통합해 한경국립대학교가 됩니다. 구한경대학교는 안성캠퍼스 본캠이고 구한국복지대학교가 평택캠퍼스가 되겠네요. 한경국립대학교의 교명변경 스토리를 살펴보면 최초 경기국립대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에 반발한 경기대학교의 어그로를 사서 상고심까지 가는 법정 싸움을 했으나 3번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대와 엄청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뭐 2007년에는 한국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시도하려 했는데 특정 대학에 국명을 쓸 수 없다고 거절당했고 2014년 교명을 한국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시도하였지만 한국경기대와 경기도대는 경기대가 이유인지 최종 거절되었고 경인대학교와 한국대학교만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대학교랑 경인대학교로 특허는 인정을 받았지만 교명변경은 힘들 것입니다. 뭐 교명보다는 학교 자체의 운영을 잘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